네가 여긴 왜? 무서워. 방 안에 누가 있어. 나가 있어. 이 핸드폰 때문에 신고를 하셨다고요? 네. 아니, 현관문을 부순 사람은 누군데요? 예요. 아, 그럼 이 친구는 범인이랑 싸우다 다친 거고?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왜 신고를 한 건데요? 그 핸드폰 때문에요. 그 핸드폰으로 요즘 계속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그 핸드폰이 제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럼 현관문을 부순 사람도 이 친구를 때린 사람도 범인은 아니란 소리죠? 네. 아니, 그럼 왜 신고를 한 건데요? 이보세요. 나도 모르는 누군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집안에 핸드폰을 갖다 놨다고요. 이거 엄연히 주거 침입죄예요. 형법 319조예요, 이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요. 당연히 찾아서 죄를 물어야죠.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아, 골치 아프겠는데. 제가 이 핸드폰 주인 꼭 추적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뭐 여기 잠복 같은 거 안 하고요? 아, 순찰차가 밤새 이 구역을 도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럼. 얘네 부모님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텐데. 근데 우리 집엔 왜 온 거지? 뭐하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껌딱지, 이거 순깡패 아니야? 걱정하실 부모님 안 계셔.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온 거고, 오다 넘어져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고. 난 깡패 아니야. 껌딱지, 너는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속을 들여다보냐? 일단 차 끊겼으니까 오늘 여기서 자. 아침에 바로 병원에 가보고. 병원은 무슨? 자, 물어볼 게 뭐야? 어? 너 물어볼 거 있어서 왔다며. 날 기억할까? 내 이름 알아? 네 이름? 몰라. 근데 알 필요 없잖아. 또 볼 사이도 아닌데. 수아야. 박수아. 박수아? 성깔에 비해 이름이 지나치게 멀쩡한걸? 넌 껌딱지가 딱이야, 딱! 자! 역시 기억할 리가 없지, 10년 전 일인데. 핸드폰 주인이 누구였는데요? 그냥 아줌마 핸드폰이더라. 단순 분실폰. 됐냐? 아이, 근데 왜 남의 집에 있어요? 지문 조인 해봤어요? 아니, 안 나와 아무것도. 제가 말한 사람은요? 민중궁은 수배 보셨어요? 아, 출세해서 착실하게 살고 있더라. 봉사활동하면서. 만나보셨어요? 어디 있던가요? 아이씨, 아니, 그걸 알려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위험한 사람이라 그래요.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위험해 보인다 임마. 아, 알았다 알았어.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넌 신경 끄고 공부라 열심히 해 임마. 연주시에 있나요? 혹시 법원 근처에 살고 있지 않던가요? 귀신 같은 놈. 아니 지금 그걸 때려맞춘 거다. 아니야. 딴 데 멀리 살고 있어. 그리고 네가 암만 물어봐도 대답 안 할 거니까 그만 물어봐 임마. 네, 자, 맛있겠어요? 학생인 것 같은데 배고파서 온 건가? 아니요. 저도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어서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그래? 김 권사님! 예! 여기 봉사하겠다는 형제님이 오셨네요. 이름이? 김충기라고 합니다. 장 변호사님, 새 사건입니다. 뭔 사건이길래 양이 이렇게 많대요? 서도연이네. 두 분이 동창 사이라면서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얘가 효율성이 한참 떨어졌어요. 밀가루 한 포대로 건빵 하나 만드는 스타일이랄까? 소송 기록 보니까 오바를 또 한참 하셨네. 그 오바는 아닌 것 같은데 쟁점이 아주 특이해요. 두 형제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돈을 훔쳤는데 뭐야?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주인한테 들키자 한쪽이 칼로 주인을 찔렀어요. 다른 한쪽은 말렸고요. 특이할 거 없는 사건일 것 같은데요? 찌른 쪽은 강도살인, 말린 쪽은 특수절도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나? 근데 검사는 둘 다 강도살인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더라고요. 도연이 얘 제정신이야? 한쪽이 분명히 말렸는데 공동정범이 말이 돼? 얘가 이래요. 일생이 오바야. 뭐 그렇기는 한데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누가 찌른 쪽이고 누가 말린 쪽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거든요. 왜 구분을 못하는데요? 범행 현장을 찍은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형제가 쌍둥이에요. 그것도 일란성. 그리고 둘 다 서로 자기가 찔렀다고 자백을 하고 있대요. 아니, 얼마나 똑같길래. 제가 찔렀어요. 정필승 씨는 전과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근데 형은 전과가 있어요. 이번에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누범이라 무기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과 없는 필승 씨가 형 대신 죄를 뒤집어 쓰시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제가 찔렀어요. 형은 무고합니다. 그렇게 변해 주세요. 이봐요. 전 정필승 씨 변호사예요. 그리고 전과가 무슨 마일리지입니까? 적립하면 해외여행이라도 시켜주는 줄 알아요? 정신 차려요, 필승 씨. 이건 평생 감옥에서 썩냐 마느냐는 문제예요. 압니다.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강아지 한 마리를 주었거든요.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르고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 강아지 좀 걷어주시겠어요? 정필승 씨 강아지예요. 사건 끝날 때까지 맡아주기로 했어요. 사건 끝날 때? 그 사람 강도살인이라 징역 10년은 좋게 받을 텐데. 그 사람 강도살인 아니에요. 공소가 잘못된 거예요. 또 공소사실 뒤집게요? 네. 저번에도 했는데 이번이라고 못할까. 아 근데 그 사건 형 쪽 사건이랑 병합이 됐던데요? 네? 그럼 형이랑 동생이랑 재판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번엔 검사 쪽보다는 형 쪽 변호사랑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형 쪽도 당연히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할 테니까. 그럼 형 쪽 변호사는 누군데요? 그쪽도 국선이에요. 국선? 그럼 신 변호사님? 아니요. 저기 차 변호사님이요. 아, 차 변호사님? 힘들지? 이렇게 많이 해놔도 이거 일주일도 못 가. 언제부터 여기서 봉사하셨어요? 한 달 됐나? 그럼 이 교회에서 사신 지 한 달 된 거고요. 어. 왜 이렇게 봐?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아니? 어디서 봤지? 인상이 익은 것 같기도 한데. 얼마 전에 법원 온 적 있으시죠? 연주시 법원. 이 자식 거기서 날 본 거야? 맞죠. 아니 법원은 간 적 없는데? 아 제가 사람 잘못 봤나 그래요. 중국 씨. 네. 어제 자원봉사해 준 학생 연락처 알아요? 전화번호는 모르고 이름하고 학교 정도만 아는데. 그래요? 아이 봉사활동 확인서 주는 걸 깜빡했네. 아, 네. 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대학 입시에 많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어떡하나? 제가 갖다 주고 올게요. 김수중 학생, 나 저 학생 좀 불러다 줄래? 저 키 크고 캐치볼 하는 애. 누구야? 박수아야? 박수아? 제 이름이 박수아야? 김충기가 아니라? 응, 아닌데. 김충기 난데요? 아, 저 새끼가 제 이름 사칭하고 다녀요? 아, 아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낯이 익은 것 같아서요. 학생, 혹시 박수아 핸드폰 번호 알아? 건배! 건배! 장 변호사님도 와인 한잔 하시죠. 이거 오늘 신 변호사님이 다 쏘시는 건데. 전 술 안 합니다. 어떻게? 이제 진짜 나 안 보여. 어쩌냐? 어떡하냐 나? 아이 나 이씨. 자 이제 보여요? 어떡하냐? 내 눈이 미쳤나 봐. 아이, 차변에 꽃미남이 됐다? 에? 아, 내 눈이 썩었어. 이제 와요? 어젠 잘 들어갔어요? 소금 괜찮아요? 네. 난 어때 보여요? 아직도 꽃미남으로 보여요?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술이 덜 깼습니까? 미친 거야. 내 눈이 진짜 미쳤어. 술이 깼는데도 안경을 썼는데도 못 써.
장변한테 민준공인지 뭔지 아는 사람 아는지 물어봤어? 신 변호사님이 민준국을 어떻게 아세요? 내가 아는 사람하고 감방 동기라던데. 아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얼마 전에 출소했어. 장변 안부를 물었다던데. 출소요? 언제 출소했대요? 한 달 좀 넘었지 아마. 자네한테 뭐 신세진 게 있다던데. 여보세요? 나다. 내 목소리 기억하지? 네. 민준국 아저씨 맞죠?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제 니네 학교에 갔었거든. 박수하. 이름을 속여서 못 알아봤어. 법정에서 보고 10년 만인가? 당신 지금 어디야?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새우버거로 주문해놨다. 먹어. 왔구나 꼬맹이. 무슨 꿍꿍이야? 많이 컸네 꼬맹이. 10년 전에도 내 속을 읽어내더니만 그 재주 여전한가 보네. 말을 해. 생각하지 말고. 뭘 걱정하는 거야? 왜? 해코지라도 할까봐? 핸드폰 당신 짓이지? 당신이 갖다 놓은 거지? 겨우 그 정도로 겁을 먹은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인 거야? 걱정 마라. 난 너한테 털끝 많지도 유감 없어. 10년 전에도 유감 있는 쪽은 네가 아니라 네 아버지였어. 이번에도 네가 아니고 딴 쪽이야. 내가 아니면 누군데? 변호사가 됐더라고. 그년. 이걸 어쨌고 수아는 민준국을 왜 때렸대요? 아 몰라요. 목격자들 말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때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민준국 씨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박수아 이 자식이 다짜고짜 팼대요. 목격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말이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민준국 씨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 자식만 계속 혼자 떠들더라고요. 찾았다. 이거. 수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랬더라? 아, 자꾸 민준국 씨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말해, 이 새끼야!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해! 싫어. 뭐하는 짓이야, 이거 놓고 얘기해! 야, 나를 왜 그러세요! 난 그 사람 없었으면 10년 전에 당신 손에 죽었어! 그러니까 내 목숨! 어떤 목숨이라고 치고! 지킬 거야. 알아들어? 목숨 걸고 그 사람 내가 지켜. 그러니까 허튼 짓 하지만 죽여버릴 테니까. 알아들어? 죽여버릴 테라고. 그 여자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고 악을 쓰는데 어휴, 이 자식 말리다 똥 쌀 뻔했습니다. 완전 미친놈이에요. 이 자식 이거 망치까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까딱 잘못했다가 정말 큰 사고 날 뻔했다니까요. 잘 들어. 난 그 사람 없었으면 10년 전에 당신 손에 죽었어.
오빠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 목숨! 없던 목숨이라고 치고 지킬 거야. 목숨 걸고 그 사람 내가 지켜. 내가 지켜줄게. 뭐야, 말할 줄 아네. 꼬맹이, 너 이름이 뭐야? 수아야. 박수아. 신원보증 제가 하겠습니다. 수아 어딨나요? 민중국 그 인간 놔주면 안 된다니까! 주소 확보했어요? 연락처는? 야, 네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때린 건 너고 맞은 건 민중국이야. 네가 가해자? 그쪽이 피해자. 알아들어?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복수할 거래요. 10년 전 자기한테 불리한 친구 한 사람 찾아내서 죽일 심산이라고요. 내가 네 말 믿고 사정청취 다 해봤는데 그런 말 한 적 없다더라. 민중국은 무료급식소에 유기견 센터까지 하고 있는 봉사만도 6개가 넘어. 너 맘 잡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 왜 근거도 없이 모함하고 들쑤시는데, 어? 증거라도 하나 갖고 와서 들이대든가. 증거 있어. 뭐? 무슨 증거? 내가 들었어. 난 그 인간 마음을... 그만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괜히 얘기했다가 10년 전 그 법정에서처럼 우스운 꼴만 당해. 박수아, 네 이름 이제 기억났어.